내가 칠 이 장비의 무게 정도는 견디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 투어백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도 이 경량 스탠드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바꿔봐요. 안녕하세요. 핫프로입니다. 제가 올해 2019년에는 테일러메이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테일러메이드에서 처음에 이런 통백을 지급해줬어요. 이 백은 지금 로리 맥길로이 선수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투어백인데 진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좀 골프는 그래도 좀 간지가 나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어백 혹은 통백이라고 부르는 큰 가죽으로 된 가방을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거는 정말 투어백이라서 진짜 애가 뚱뚱해요. 그리고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갖고 다니기가 버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이제 경량 스탠드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투어백을 맨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에다가 백을 매죠. 이거는 경량 스탠드백입니다. 원래 이쪽으로 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쪽에 보여야 돼. 그쵸? 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정말 가벼워요. 딱 봐도 부피 차이가 굉장히 나죠. 소리 들리세요? 이거 봐, 이게 무기지. 근데 이 경량 스탠드백도 이쁘죠? 수납하는 공간은 항상 이렇게 다들 넉넉한데 귀엽죠? 제가 하나 붙였어요. 근데 그런 수납하는 공간이 이렇게 항상 넉넉한데 이제 얘는 좀 더 부피가 크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박아줍니다. 투어 프로들에게는. 저는 교수까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부피도 크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보이세요? 아이스박스처럼 조금 시원하게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데 있고요. 18홀을 정말 걸으면서 경기하는 선수에게 맞춤이 된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수가 이 백을 메고 다니진 않죠? 선수의 이제 캐디가 이 백을 메고 다니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다 넣을 수 있게 부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큰 백이 체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좀 더 가볍고 라이트한 특히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백이 인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만 해도 가벼운 게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백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백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일단 자, 제가 사용하는 채는 M5 드라이버고요. 샤프트는 OSR이에요. 50g대 SR. 원래는 한창 현역 때에는 OS를 쓰다가 이번에 OS를 똑같이 받았는데 못 치겠더라고.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해서. 그리고 이제 우드는 M6 3번과 5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틸리티는 개퍼 4번 22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25도도 지급을 받았는데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4번 아이언을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백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에는 아래가 낮고 위에가 높죠. 이 높은 데에다가 키가 큰 긴 채들을 꽂아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더 짧은 채들을 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4번, 5번, 6번 아이언을 꽂을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백의 크기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는 왼쪽에서부터 짧은 애들을 9, 8, 7, 6, 5, 4 이런 식으로 짧은 채를 왼쪽에서부터 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면 그립이 부딪혀서 그런 거거든요. 잘 넣어주시면 돼요. 6, 5, 4, 7, 8, 9. 이쯤 되면 골프 완전 초보분들은 이제 헷갈린다. 4번이 길지? 4번이 긴가? 9번이 긴가? 이러면서 작은 숫자가 긴 채예요. 이건 1번 우드고 얘네가 3번, 5번 이렇게 드라이버는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칭이랑 웨지 저는 56도, 52도 사용하는데 걔네는 이제 이 맨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퍼터인데요. 퍼터 같은 경우는 전 지금 스파이더 X를 사용하고 있어요. 애들이 키가 작은 게 나오니까 네, 저는 그냥 앞에다 꽂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백을 옮겼는데요. 그래도 무거워.
여기에 골프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옷이나 고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TP5 공, 장갑, 새 장갑, 촬영용. 아, 이거는 뭐라 하지? 껍데기인데 이렇게 천으로 나왔어요. 투어백은 원래 가죽으로 나오는데 보통 투어백은 다 이제 이 씌우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으로 나와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넣어둡니다. 다시 들어가. 파스, 테이핑, 그래 있을 것 같더라. 아플까봐 늘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패션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주렁주렁 저희 회원님이 찾아주셨어요. 귀엽죠? 슈퍼마리오 이런 건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귀엽잖아요. 귀여운 건 달아줘야 돼. 이게 내 백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잠깐 빼놔야 되겠다. 이건 원래 제가 마크 같은 거를 넣으려고 귀여워서 사실 용도를 만들어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골프화를 신고 다닐 때 골프를 자주 안 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약간 가죽이 부식되면서 이 스파이크가 약간 느슨해져요. 그러면 그게 좀 빠지거든요. 근데 스파이크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높이가 균일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경우를 혹시나 대비해 있는 여분의 스파이크와 타이트하게 조이는 제품이에요. 이건 항상 필요해요. 갖고 다니세요. 스파이크 리스를 신고 다니시면은 필요 없겠지만 CL2 건전지인데요. 저는 거리 측정기를 부시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시네를 들어가는 건전지입니다. 열심히 이제 라운딩 나와가지고 한참 찍고 있는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건전지가 굉장히 오래 가지만 그래서 더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분으로 갖고 다닙니다. 매직. 아,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이거 왜 이렇게 빠졌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짠! 뭐, 에임 포인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PGA 쇼 갔을 때 너무 신기해서, 우와! 하니까 주셨어요. 야광볼인데, 여기 나이트 플라이어라고 써있는 그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보이시죠? 색깔 바뀌는 거. 너무 신기하지? 봐봐. 슉. 꺼진다 또. 오. 야간 라운드 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공입니다. 신기하죠? 티통. 티통은 좀 넓은데 자주 손이 가는 데에다 넣습니다. 공도 마찬가지로 세 개. 이 매직은 왜 필요하냐면요. 공에다가 마크를 할 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공은 테일러메이드 1번인데 내 친구, 내 동반자의 공은 테일러메이드 3번이야.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번호가 똑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1번, 2번, 3번, 4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내 공이다 라는 표식을 해주는 건데 이걸 공에 마크한다고 하거든요. 공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안 하고 빨간색 자주 하는 빨간색을 집에 두고 왔네요. 옆에다가 점점 전 이런 식으로 주로 합니다. 귀찮기 때문에. 근데 위에다 이렇게 하트 해도 되겠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이니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문구점에서 이거를 탁 치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J쇼에서 누가 갖고 있길래 우와!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간편하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에이밍 보거나 방향 지시할 때 좋겠죠? 그쵸? 봐. 어쨌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삼각대. 이거 준비된 유튜브 아닙니까? 이런 거 넣어놔야 돼요. 삼각대 필요하거든요. 삼각대. 원래는 제가 비옷도 항상 넣어놓는데 비옷 저번에 비 맞아서 말리느라 빼놨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백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보여드리면서 옮겼습니다. 다 옮긴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 가벼웠던 가방도 되게 무거워지겠죠? 장갑, 여분의 장갑, 그리고 이거는 파스예요. 아플 때 급성으로 이제 시원한 쿨링감을 주는 파스입니다. 이것도 PJ쇼에서 샀어요. 아, 이 파스는 어디다 뒀지? 네, 이렇게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가면 수납 공간이 사실 좀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긴 정말 각각의 자리가 있었다면 얘네는 약간 때려박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대충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이건 어디다 달까요? 자, 그냥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 홈백도 멋있고 좋지만 너무 무거워서요 이렇게 좀 가벼운 스탠드백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좀 길죠? 줄여.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어. 줄이는 게 좀 낫죠?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게. 자, 이렇게 백 바꾸기.